지금 COD 호텔로 왔거든요. 여기 COD 호텔에 또 다른 하나의 호텔을 지었다고 해서 한번 촬영하러 왔습니다. 이쪽 COD 정문을 통해서 새로 생긴 호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뭐 바뀌었네. 로봇도 생기고 미녀분도 있고. 찍다 보니까 카메라가 자꾸 저 민영분한테 가는데 어쩔 수 없나 봐요. 저도 남자라서 사진 촬영 가능하다고 해서 찍은 거예요. 물어봤어요. 네, 지원이시야. 내가 신중견자이다. 오늘 진짜 예쁜 것 같아. 얼굴도 되게 작고 좋겠다. 가는 길은 이렇게 와가지고 하우스 오브 댄싱 워터쇼 있잖아요.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위에 다 적혀 있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여기 워터쇼에서 왼쪽으로 가면 모피어스 호텔이 보입니다.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. 뭔가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. 하늘도 되게 특이하게 해놨고 엄청 뭔가 깔끔한데요. 이 호텔의 테마가 깔끔인가? 저 앞에 카지노 보이고. 와우, 뭐야 이게? 느낌있다 이거. 요런 데서 커피 한 잔에도 느낌 있겠는데요? May I see the menu? 아, 여기 보니까 디저트 같은 것도 팔고 식사 같은 것도 파네요. 커피 평균적으로 보니까 68불이 맞네요. 여기가 호텔 로비인 것 같아요. 저 뒤가 엘리베이터. 뭔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엘리베이터 같아요.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문 열어주겠지? 아유, 감사합니다. 땡큐. 자, 지금 제가 건너편 가가지고 호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.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찍으면 안 보여. 차가 멈추는 기적을 보여드릴게요. 땡큐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대박.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. 이렇게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중앙이 다 뚫렸어요. 보니까 진짜 특이하게 잤어. 좀 이따가 들어가서 물어볼게요. 왜 뚫어놨나. 땡큐. 안녕하세요. 한국분이세요? 네, 맞아요. 저 마카오 광고하고 있는데. 아, 진짜요? 저 유튜브. 유튜버예요? 여기 살고 있어요. 아, 유튜버예요? 마카오 관. 마카오 관 봤어요. 봤어요? 아, 어제 마카오 관. 아, 진짜요? 저요. 아, 진짜요? 이거 짜고 한 거 아닙니다. 이거 마카오 권만 쳐봤어요. 마카오 권을 왜 쳐봤어요? 마카오 유튜버 누가 있나? 요즘 찍고 있는 거예요? 찍으면 안 돼요? 모르겠어, 창피해서. 아, 괜찮아요. 뭐 좀 물어봐도 돼요? 어떤 거예요? 여기 호텔 왜 뚫어놨어요? 중앙에. 아, 이게 저희 호텔이 타워1하고 타워2가 있잖아요. 네. 이 타워1하고 타워2를 이 겉에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엑소스켈레톤 두 타워를 연결시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중간에 뚫릴 수 있게끔 디자인이 맞습니다. 아, 막 뭐 용이 지나가라 그런 건 아니에요? 그런 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오, 뭔가 엘리베이터부터가 다른데요? 오, 이거 좋다. 여기 우와. 재밌어. 여기 다 보이네요. 뒤에가 여기 엘리베이터만 타도 재밌어요. 여기 오시면 엘리베이터 한번 꼭 타보세요. 진짜 너무 고급지고 볼거리도 많네요. 같이 다 보이고 하니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. 마카오에 이렇게 돼 있는 호텔은 못 본 것 같아요, 아직까지.